안녕하세요. 대면 킬러 웨이드에서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는 황명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밥상 차리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팬과 선수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밥상을 맛있게 차리면 선수들과 팬이 맛있게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2016년 5월에 창단했고 2년차 때 저희가 국내 최초로 NHL 감독 출신을 모셔와가지고 그해 조합 선수가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리그 우승을 3년 만에 했고 또 그 다음에 종합 선수권을 또 우승했고 이렇게 신생팀인데 파란을 일으킨 팀이고 최근에는 또 저희가 국내팀 최초로 남성팀의 여성 코치를 또 모셔와가지고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저는 아이스하키에 오게 된 계기가 사진 때문이에요. 사진. 2007년도에 집에 이제 내려갔다가 옛날 앨범을 찾으려고 장롱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쓰던 필름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시간을 잡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취재가 아이스하키였어요. 그 당시 목동에서 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기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스하키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대학 경기부터. 아이스하키 있습니다. 보러 오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라고 술자리 가든 어디 가든 기승전 아이스하키. 항상 마지막은 아이스하키 보러 와라. 그렇게 하다가 그걸 본 그 당시 SBS 뉴스 팀장 하시던 분이 이제 SBS를 나오시면서 하키 뉴스 코리아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아이스하키 전문 인터넷 뉴스인데 거기서 네가 개공 기자로 좀 도와줄 수 없냐 라고 하면서 당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퇴근하면 이제 링크장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자로 살아라. 그럼 기자가 왔다. 빨리 그 한마디에 전문 기자로 이제 옮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5월 달에 대면 킬러에 이제 장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역할을 하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뭐 형 혹시 홍보 마케팅 좀 맡아줄 수 없냐. 그래서 제안을 받자마자 2시간 만에 여기다 결정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사진 때문이에요. 그 장롱에서 내가 필름 카메라만 발견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아이스하키에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팬들을 위해서 뭐 구단 소식이라든지 특별한 뉴스라든지 그런 걸 이미지나 그런 기사를 써서 보도자를 뿌리거나 훈련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저희 밑에 담당 매니저한테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구단 외적인 일, 아시아리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국내 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제가 가장 재밌게 즐겁게 하는 일은 아무래도 홍보, 팬들과 선수들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제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경기를 잘 알수록 좋아요. 의외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하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뭐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매니저다 보니까 되도록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순발력 왜냐면 경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대처능력이 빠를수록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1순위를 뽑는 건 아이스하키를 살아가는 마음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인기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팬이 더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일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힘든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자할 때도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하키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데려오는 시간 그 계기가 저는 버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이스하키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쳐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도 제 반지에 보면 키크하면 러브 아이스하키가 되거든요. 아이스하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미치는 마음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아이스하키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을 좀 좋아해요.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알리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이스하키에 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스하키 종목이나 아이스하키에 관련된 일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이 닷컴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닷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